지적장애인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20년 가까이 노예처럼 부린 60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. 이름조차 없이 만득이라고 불린 이 남성,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소 40여 마리를 키우는 한 축사. 창고에 딸린 쪽방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부자리가 펴져 있습니다.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 지내며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축사일을 한 건 지적장애 2급 48살 고모 씨. 축사 주인인 68살 김모 씨 부부는 지난 1998년쯤 소 판매업자에게 살해를 하고 고 씨를 데려온 뒤 지금껏 노예처럼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매달 들이 죽어나 그렇지 그럴 때 남았으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제 몫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. 만득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12년이 넘도록 축사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농장에 잘 안 가려고 하고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주인이 막 혼내키더래. 조금 뭐 알아볼 소지가 있다. 결국 지난 1일 밤 고 씨가 축사를 탈출해 몸을 숨긴 공장에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탐문 수사 끝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. 김 씨 부부는 임금 착취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나 감금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. 경찰은 김 씨 부부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